찬미 예수님. 비 맞아서 괜찮으십니까? 네. 뭐 맞는 김에 오늘 팬티까지 맞도록 하죠. 예. 에, 오늘 우리는 이 조천 본당에 모여왔습니다. 옛날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함덕에 김기량 페릭스 베드로의 그 사신 생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1857년 2월 18일 함덕 사람 김기량은 다른 네 사람과 함께 배를 타고 서귀포를 출발해서 모술포를 향해서 아마 또 다른 데 또 그 목적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출발을 했는데 도중에서 모술포도 가기 전에 심한 풍랑을 만나서 떠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떠내려간 것이 한참 떠내려가서 홍콩까지 가셨죠. 거의 40일을 표류한 끝에 홍콩까지 갔는데 다른 네 사람은 아마 결국 그 풍랑에 휩쓸린 것 같고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만이 영국 배에 구조되었습니다. 홍콩에는 그때 그 파리 외방선교회 극동 대표부가 있었는데 마침 그곳에는 조선인 신학생인 이만돌 바울리노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리노는 최양업 신부님이 우리 김대건 신부님하고 같이 유학했던 최양업 신부님이 1949년 4월에 상해에서 신품을 받고 귀국하자마자 신학생 3명을 선발해서 말레이시아 그 김대건 신부님, 최양업 신부님이 공부했던 그 말레이시아 페낭이라는 곳의 신학교에 파견을 했는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바울리노였습니다. 근데 이 바울리노는 공교롭게도 공부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그 페낭 신학교를 떠나서 홍콩에 그 바리외방선교회 극동대표부에 가서 아마 건강을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침 그때 그 김기량 순교자가 조난을 당해서 홍콩 그곳에 당도한 거죠. 제주도에 신자가 한 사람도 없었고 성직자도 사제도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김기량이 그 먼 곳에 수천리 떨어진 그 홍콩까지 떠내려가서 마침 그곳에 병 치료차 와 있던 조선 신학생을 만났다는 사실은 정말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느님의 크신 섭리의 한 가닥이었죠. 김기량은 그 파리 외방선교회 그 대표부 홍콩 그 집에 머물면서 이 바울리노 신학생의 도움으로 교리를 배우고 루세이우 신부라는 그 신부님에게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김기량 순교자는 이미 그 세례 받기 전부터 조선에서 천주교가 많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전교가 되고 있었고 천주교 신자들이 당국의 심한 박해 를 받고 아주 고초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거기서 교리를 열심히 배웠고 1857년 5월 31일 성령 강림 대축일에 펠릭스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받기까지 교리 배운 기간이 따져보니까 석 달도 채 안 됐습니다. 김기량은 본래 양반집 출신이고 또 배를 소유하고 육지와 무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을 정도니까 집안 배경은 그런대로 괜찮은, 제주 안에서는 괜찮은 편이었고, 그리고 또 무사히 그 귀국을 하고 하면은 다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 홍콩에 도착한 후에 이후에 즉시 조선 땅을 향해서 출발하지 않고 홍콩에 머뭇거리면서 석 달이나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을까? 그리고 천주교 신자가 되면 어떤 고초를 겪게 될지도 모르는데 왜 그곳에서 교리를 배우고 신자가 될 결심까지 하셨을까? 의문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왜 그런 결심을 하셨을까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저는 김기량 순교자의 그 삶을 생각하면서 바오로 사도의 그 생애를 연상하게 됩니다. 원래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바오로가 예수님 제자들을 잡으러 이스라엘 방방곡곡으로 쫓아다니던 그런 도중에 다마스코로 가다가 하늘에서 내려치는 번개를 얻어맞고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엎어져 있을 때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꼬박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눈을 뜨지도 못한 채 암흑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로 하나니아스가 와서 안수해 주니까 그때서야 눈을 뜨고 사울은 바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다마스코에 있던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지낸 다음에 곧바로 그곳에 유다인들 회당에 가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신다 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너무나 힘차게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하고 증언하였기 때문에 다마스코에 있던 신자들이 아주 당혹해했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저 왜 180도 저렇게 바뀔 수 있는가. 제주의 첫 사도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도 어떤 의미로 바오로 사도의 회심과 같은 그러한 그 회심의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량 사도는 40일이나 풍랑과 비바람에 시달리면서 여러 번 그 바다 한복판에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고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이국 땅에까지 떠내려가는 과정에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깨달음에 이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목숨을 그 거센 파도와 비바람에서 건져주신 하느님의 부르심을 그 비바람 속에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40일간의 조난은 김기량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놓았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오락
가락하던 김기량은 그러한 근원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고,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을 결심까지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김기량 펠릭스는 중국 땅을 종단해서 저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우리 조선의 제일 북쪽인 의주, 신의주를 거쳐서 육로로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제주로 돌아오지 않고 홍콩에서 그 세례받은 세례증명서와 파울리노 신학생이 써준 편지를 갖고서 충청도 땅 베티 교우천에 먼저 들렸습니다. 거기서 천주교 신자들 공동체와의 만남을 먼저 가졌고, 그리고 그 와 계시던 프랑스 선교사 페롱 신부님과 최양업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858년, 그러니까 그 표류해서 떠나간 지 그 이듬해에 5월 15일에 이 조천 포구로 해서 제주도로 귀향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우선 자기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60년 경에 가족 20여 명을 신앙으로 인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8년 후인 1866년 병인 박해가 일어났을 때 통영에서 체포되고 처형당하셨습니다. 통영으로 무역 여행을 갔다가 배 안에 지니고 있던 천주교 서적과 성물이 발각되어서 체포된 것을 보면 그분이 장사를 나갔어도 신앙생활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이었던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기량 펠릭스 페드로께서는 오는 8월에 우리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오셔서 서울에서 시복되는 124위 그 순교자들과 함께 복좌의 반열에 오르시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삶의 그 궤적을 돌이켜보면서 그분의 그 굳은 믿음을 이어받는 후손으로서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는 어떠한 초대를 해주시는가, 우리 인생 속에서도 베드로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가 겪었던 그 조난, 그 비바람과 싸우는 40일, 그 파도와 그 거센 파도 속에 거의 물속에 가라앉을 뻔한 그런 위기를 우리 인생 속에 우리도 여러 번 여러 기회에 겪을 것입니다. 그 기회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참된 회심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순간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가 사셨던 이 함덕에서 시작해서 이 비바람 속에서 걸으면서 하느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묵상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걸음 속에 우리 신앙 선조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에게 기도하면서 당신의 그 굳은 믿음을 우리에게도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기를, 전구해 주시기를 청하면 좋겠습니다.